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인 주간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발표했습니다. 그 계획에 부천 대장동 일대가 포함됐는데요. 부천에 얼마 남지 않은 개발 제한구역이었는데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직접 취재했습니다. 오늘 3차 공급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28곳에 11만 호의 입지를 확정했습니다. 그중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신도시는 고양, 부천 두 곳에 5만 8천 호이며 논밭으로 가득한 부천 대장동 일대, 여기에 원종동과 오정동 일부 지역까지 포함한 343만 제곱미터 대지에 주택 2만 호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지역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하고 68만 제곱미터를 자족용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1.4배에 달하는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 100만 제곱미터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하수처리장은 상부를 덮어 스포츠센터를 세우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소각장 증설로 논란을 빚었던 자원순환센터는 지하화하고 주변 굴포천도 수변공원으로 변화를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장지구는 4차 산업 실증단지로서 서울의 마고, 인천 대양과 함께 서구권 첨단벨트 구축을 통한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부천시의 사실상 마지막 남은 땅, 신도시로 다시 태어날 대장동이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현미입니다. 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핵심은 서울과의 출퇴근이 얼마나 쉽냐는 건데요. 이번 정부 발표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게 교통대책입니다. 정부는 신도시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세진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이번 3기 신도시 발표의 핵심은 바로 교통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신도시 개발 방향 가운데 가장 먼저 서울 도심까지 30분 안에 출퇴근을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 부천 대장지구에는 7호선 부천 종합운동장역과 김포공항역을 잇는 슈퍼 간선 급행버스, 이른바 SBRT가 들어섭니다. 특히 부천 종합운동장역에는 환승센터를 만들어 향후 BTX B노선과 SBRT를 연결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천 대장신도시에서 서울역까지는 30분, 여의도까지는 25분이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부천 대장은 서울과 연접해 있는 등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곳입니다. 이러한 입지를 기반으로 지하철의 신설 연장, 슈퍼 BRT 등 교통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인 경인고속도로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서운 IC를 신설해 외곽 순환도로로 쏠리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계양 IC에서부터 광명 서울 고속도로까지는 경명대로를 신설합니다. 이번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의 특징이라면 광역 교통 정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3차 발표에 대상이 된 지역도 지역이지만 이전에 2기 신도시 개발하면서 좀 미흡했던 광역 교통 문제도 이번 기회에 좀 같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편 인근 계양 테크노밸리에 이어 부천 대장지구까지 700만여 제곱미터에 걸쳐 신도시 개발이 확정된 경인 서남부권. 광역교통망 역시 눈에 띄는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특히 부천 대장이 신도시로 깜짝 발표되면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와 함께 상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는 반면 검단과 김포 등 기존의 신도시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일 부천 대장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며 인근 인천과의 시너지 효과에 기대감이 잇따랐습니다. 새 도로와 슈퍼 BRT 노선 등 새로운 신도시 교통 대책은 대부분 인천 교통망을 관통하고 서울 마곡에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경기도 부천을 잇는 대규모 서부권 첨단 산업벨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계양 테크노밸리와 부천이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서울 마곡지구, 대장동, 계양 테크노밸리와 연계시켜서
BRT 노선부터 교통 인프라를 같이 연계시켜서 발전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잇따르는 3기 신도시 발표에 검단과 김포 등 기존 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분양도 채 되지 않았는데 아파트 물량이 추가로 공급되다 보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인접 지역에 상대적으로 입지 조건이 더 좋은 신도시가 등장하면 기존의 신도시는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 우려합니다. 악재도 이런 악재가 없죠. 서울이랑 너무 가까운 이런 근교 신도시 그런 동네에 이제 신도시를 세운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많이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지금 높은 상황이고 지금 뭐 저기 주민들도 지금 뭐 다시 이사를 나간다는 등 이런 얘기도 참 많이 들립니다. 또 지난해 발표된 3기 신도시 대상 지역들에서는 보상비 갈등으로 반대가 잇따르면서 급기야 주민설명회도 미뤄졌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정아입니다. 3기 신도시 발표를 놓고 지역 주민들 반응은 어떨까요? 인천과 부천 두 지역 주민들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론은 지금 김진재 기자입니다. 부천시 대장동이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 지역에 추가로 선정되자 인근 주민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신도시 대장동이 들어온다고 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환경이 더 좋아질 것 같아서 좋고요. 많이 발전되면 아무래도 집값도 올라가고 또 환경도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좋을 것 같은데. 신도시가 조성되는 곳은 대장동과 오정동, 원종동 일대 약 343만 제곱미터 부지로 부천의 대표 원도심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교통망 확충 등 편의시설 조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갖고 여기서 조금 뭔 물건을 살려면은 중동, 상동으로 나가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그 많은 세대가 들어오면은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게 생기니까 우리 주민들은 더 좋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신도시가 생기기 전에 교통망이 먼저 구축이 돼야 그래도 신도시 생기고 나면은 서울로 가는 교통망이 빨리 해결이 돼야. 지금 여기가 그렇게 교통이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만약에 대장동에 신도시가 들어오면 이제 교통이 좀 좋아지니까 그건 기대가 될 것 같고. 하지만 계양구 주민들은 이번 부천 대장 신도시 발표에 달갑지만은 않은 분위기입니다. 기존에 발표된 계양 신도시가 있는데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에 또 다른 신도시가 들어서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어쨌든 인천이 만약에 신도시가 먼저 생긴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어디가 생긴다는 걸 떠나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제 옆에 붙어 있는다라는 거는 양쪽 부천이나 인천이나 양쪽 다 죽이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계양에 이제 신도시가 들어온다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부천에 신도시가 또 새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부천이 솔직히 서울보다 좀 더 가깝고 계양이 이제 들어온다고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그렇게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달갑지 않은 소리긴 하죠. 불과 몇 달 간격을 두고 발표된 두 개의 신도시를 두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진재입니다. 말 그대로 지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개발,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선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신규 택지 추진 계획으로 부천 대장동에 2만 가구 등 28곳에 1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1차로 3만 5천 가구 조성 계획을 밝혔고 12월 2차로 15만 5천 가구를 추가한 데 이어 최근 3차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수도권에 주택 30만 호를 늘리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 중 신도시는 2차 때 발표한 인천 계양 등 3곳과 이번 3차 발표에 포함된 부천 대장 등 2곳 모두 5곳으로 확정됐습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세긴 하지만 더 확실하고 굳건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고 이 같은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부천 대장 신도시는 어떤 절차를 거쳐 개발될까? 현재 주택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가 진행 중이고 2020년 2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2021년 착공해 2023년 산업용지와 주택 최초 분양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는 2025년 정도부터 가능하고 행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은 10년 후인 2029년으로 예상됩니다. 90년대에는
정부의 제1기 신도시 건설 정책에 따라 중상동 신도시 개발로 인구 90만에 달하는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공업지역의 쇠퇴와 청장년층의 외부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신도시 지정을 제도약의 기회로 보고 있는 부천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는 3기 신도시가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TV 뉴스 전현미입니다. 쌀을 살 때는 밥맛이 좋은 쌀을 고르는 게 우선이지만 밥맛에 둔감한 분들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싸거나 생산된 지명과 브랜드를 보고 선택하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같은 평야에서 나는 쌀인데 가격과 이름이 달라서 농민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넓은 평야가 손에 닿을 듯 시원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김포와 인천 계양에 걸쳐 조성된 김포 평야입니다. 우수한 토양과 적합한 기후로 임금님 진상미로 올랐던 양질의 쌀이 생산된 곳입니다. 과거엔 모두 김포군이었지만 1989년 김포 계양면이 인천 계양동으로 편입되면서 김포시와 인천 계양구로 나뉘어졌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계양과 김포의 경계 지점입니다. 과거에는 모두 김포 평야 지대였지만 지금은 최우측은 김포 쌀로 최좌측은 계양쌀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김포쌀로 농사를 지어왔던 계양 농민들은 지명도가 높은 김포쌀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하면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포 평야에서 난 쌀이기에 김포쌀과 비교해도 품질과 밥맛이 뒤지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브랜드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으면서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하나 둘 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인천이 되다 보니까요. 같은 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인천이다 보니까 파는데 젊은 사람들이나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금쌀 브랜드를 찾다 보니까 계양쌀이 김포로 가서 김포 금쌀로 나오는데 똑같은 밥맛이고 똑같이 가공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브랜드를 찾다 보니까 저희들이 팔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일부 농민들은 김포 평야에서 생산됐다는 문구를 표기해 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싸늘한 소비자들의 반응으로 포장지 재고만 가득 쌓이게 됐습니다. 이게 김포 평야라고 황화쌀이라고 했는데 안 가져가. 김포 평야라고 했는데도 안 가져가. 벌써 몇 년 돼서 그냥 먼지만 캐캐 쌓여있어. 계양쌀은 가격면에서도 김포쌀보다 30% 정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많이 알려진 브랜드를 선호하는 추세여서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고객님들이 많이 보시는데요. 또 날짜 보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또 이제 가격대를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중에서도 브랜드를 많이 보시는 편이죠. 전문가들은 밥맛은 품종과 농법이 좌우한다며 이 같은 구매 패턴에 대해 주의를 당부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품종 문제예요. 품종 문제가 가장 기본이고 예전에는 뭐 지역 이름 해가지고 유명한 그런 쌀이 꽤 있었는데 그건 어느 정도 저희들 직접 테스트해 보면은 비과학적인 면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객관적으로 밥맛 검정을 해보면은 거기 쌀이 밥맛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한때 김포 평야로 경기도 최고의 곡창지대 가운데 하나였던 계양구. 하지만 소비자들의 관심에서 사라지며 그 명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호입니다. 지난 8일은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어버이날이었죠.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은 더 외롭고 쓸쓸한 날이었을 텐데요. 이런 어르신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우리 지역 곳곳에서 특별한 카네이션이 등장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훈훈한 현장 담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버이날이어서 카네이션을 달아드릴게요. 네, 어머니는 너무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10년 넘게 혼자 지내온 조원자 할머니. 이번 어버이날에는 멀리 떨어져 지내는 자녀들 대신 복지관 직원들에게 카네이션을 받았습니다.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고 시작한 하루. 할머니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복지관에서 또 혼자 사니까 여기 와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카네이션까지 달아주시기 위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 소병현 할아버지의 가슴에도 빨간 카네이션이 달렸습니다. 자식들 못지않은 복지관 직원들에게 연신 고맙다는 말만 전합니다.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고맙고 우리 자신이 젊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요양원에서 어버이날을 보내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요양원 직원들이 나섰습니다. 어르신들이 주인공이지만 특별한 잔치를 준비한 직원들에게도 뜻깊은 하루입니다. 어르신 보호자분들이 이런 생활 진행을 못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저희 원에서나마 제가 자식된 입장으로 이런 행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르신과 어르신 보호자분들을 모시고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어버이의 날. 우리 지역 모든 어버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작은 마음들이 모여 따뜻한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세진입니다. 얼마 전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신생아를 떨어뜨려 숨지게 하고도 은폐한 의료진이 구속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런 의료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도립의료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했었는데요. 수원과 파주, 포천 등 6개 산하 병원으로도 전면 확대했습니다. 보도에 한선지 기자입니다. 수술실 한쪽 귀퉁이에 설치된 CCTV 카메라. 환자 동의 하에 수술 진행 과정이 녹화됩니다.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 사고 등에 대비해 경기도가 작년 10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립 안성병원에 시범 도입했습니다. 초기엔 촬영 동의가 절반 수준이었지만 최근 한 대형 병원의 신생아 낙상 사고 은폐 사실이 드러나면서 동의율이 84%까지 급증했습니다. 이 환자가 좀 마음을 안심할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방지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경기도가 수원과 파주, 포천 등 나머지 도립병원 5곳에도 수술실 CCTV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촬영 영상은 의료사고 등 문제가 있을 때 한해서 공개하고 한 달 정도 보관 뒤 삭제됩니다. 대리수술이라든가 수술실 내에서의 폭행, 뭐 성희롱 이런 그 불미스러운 일들은 아마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는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고 민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소극적인 의료행위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시민 공감대는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여론과 의료사고 및 분쟁 예방과 의사와 환자 간 대등한 관계 구현을 위한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장치로 경기도가 제시한 수술실 CCTV. 도는 지속적인 정책 건의와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전국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아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포경찰서는 지난 7일 오전 10시 55분쯤 김포 구례동의 한 아파트에서 41살 A씨와 아들 10살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수개월째 관리비와 통신비를 내지 않았던 점 등을 바탕으로 A씨가 생활고를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청산회에서 일회용 컵과 비닐봉투 등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도는 내후년까지 공공부문 폐기물 발생량을 30% 줄이기로 하고 이달부터 청산의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용품은 4대 일회용품으로 알려진 일회용 컵과 일회용 용기, 비닐봉투와 플라스틱 빨대 등입니다. 도는 일회용품 대신 머그컵이나 종이박스, 종이빨대 등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학교장의 임용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도입된 교장 공모제에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모 교장 임용 심사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그동안 폐쇄적으로 진행됐던 선출 방식을 개방형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학부모와 교직원이 5:5 비율로 교장 후보에 대한 검증에 나섭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경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청소년의 달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정이나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이 같은 거리 청소년을 위한 사회의 안전망이 시급한데요. 최근 부천에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 여성 및 청소년을 위한 해바라기 센터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해바라기 센터 설립을 위해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신 분이 우리 이진현 의원님이신데, 먼저 해바라기 센터가 이제 어떤 곳인지 왜 필요한지 설명을 좀 먼저 해주세요. 네. 요즘 뭐 언론 방송에서 폭력 피해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또 상황은 더더욱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이제 피해자들을 보면은 사회적 약자인 네. 아동 그리고 여성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바라기 센터는 성폭력, 폭력 피해자가 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해서 지금 현재 전국에 한 37개 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피해 발생 시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심리치료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제 소장님은 좀 일선에서 이런 이제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고 계실 텐데, 이 아이들이 이제 뭐 어떤 이유로 좀 가출을 하게 되는지, 뭐 가정 내 어려움이 많은 건가요? 어떤 케이스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저희는 우선 청소년을 의뢰하면 모든 청소년을 다 저희가 상담을 하고 네. 저희가 사례 관리를 들어가는데 네. 사실 한 절반 정도는 그냥 단순 일탈형 가출이라서 바로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가능하고요. 네.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깊은 사례 관리를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뛰쳐나온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갈 곳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네. 외부 요인에 의해서 강요된 가출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가출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 저희가 보기에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출은 자기 의지로 자기 스스로 집을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 저희가 현장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은 가출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가출한, 그래서 가출하는 것이 좀 오히려 이해가 되고 어쩌면 가출하는 것이 이 친구들에게는 좀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네. 가정폭력,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거는 가정 내 성폭력이 굉장히 많이 저희가 발견되는 사례 중에 네. 하나고요. 또 가정 해체로 인해서 누구도 달가워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 되어버려서 어느 집에도 들어갈 수 없는 떠돌이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청소년 만을 네. 위한 공간은 아니고 보니까 뭐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들은 누구나 이제 뭐뭐 네. 뭐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뭐 구체적으로 가게 되면 어떤 지원이나 도움을 받게 되는지 다시 한번 의원님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해바라기 센터는 통합센터로서 네. 전문가들이 그 피해 발생 응급 상황에서부터 치료가 끝날 때까지 피해자와 그다음에 그 비가해 보호자 네. 그리고 가족에게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의료, 상담, 심리치료, 그다음에 수사, 법률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다 하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기하는 사례들이 많이 줄어들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1차 진료뿐만 아니라 그 발생한 거에 대한 수사, 추적까지 네. 다 할 수 있어서요.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적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 같은 거리 청소년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좀 어떤 대책이 마련되면 좋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적인 뭐 건강검진을 당연히 받아야 하고요. 네. 어릴 때 맞지 못했던 예방접종들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다 접종을 시켜야 되고요. 감염, 접종, 독감, 자궁경부암, 사실 이게 금액이 뭐 개개인으로 한두 명 지원을 해주는 거야 가능하겠지만 네. 이게 수십 명, 이게 100단위가 넘어가면 굉장히 큰 비용이
듭니다. 특히 네. 자궁경부암 주사 같은 경우에는 한 명에게 3회를 맞춰야 되는데 그 돈이 한 100만 원 돈 한 명에게 지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 사실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 저희가 부천시에서 이런 비용을 지원을 받아서 네. 아이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좀 안타깝게 지원이 끊기는 바람에 올해는 이 사업이 좀 중단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시간이 된다면 좀 힘 좀 써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총 88건의 산부인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네. 비보험에 해당하는 이 초음파나 성병 검사 네. 이런 것들은 고액이라서. 지원이 참 어려웠던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적어서 이 청소년에게 이런 종류의 검사 비용은 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물론 이제 부천성모병원에서 저희가 좀 의뢰를 하면은 좀 많이 도와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정말 필요한 애들한테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사실은 전수적으로 좀 이런 상황을 좀 파악을 해야 되고 네.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최근에도 이제 한번 사회적으로 이슈가 좀 터졌지만 이런 뭐 가정폭력이라든지 뭐 성폭력이라든지 계속해서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이럴 때마다 이제 뭐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들이 늘 좀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거든요. 의원님 관련해서 좀 의견을 좀 주시죠.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늘 역사적으로 보면 숨어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예, 시선들을 네. 또 예, 저기 방어해야 되고 그런데 왜 그러면서 가해자들은 떳떳하게 살고 있고 아무런 죄의식 갖지 않는 저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네. 피해자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숨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교육과 치료와 그런 정말 이 시스템 자체를 좀 바꾸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경찰청에도 제안을 해보고 네. 이제 법을 만드는 분들께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려면 너무 많이 복잡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피해자가 숨고 도망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일단 분리시켜서 치료와 교육과 함께 문제제기를 해결을 한다라면 좀 피해자들이 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좀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저는 전체적으로 법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법적 문제를 좀 거론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문제는 꼭 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천이 지난 강원FC와 경기에서 0-1로 패했습니다. 두 경기 무실점을 끝으로 강원에 득점을 허용하면서 순위도 최하위로 내려앉았는데요. 특히 무고사와 남준재 등 주 공격수들의 복귀에도 불구하고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자, 이로써 지난 4월 3일 대구전부터 골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으로서는 최하위보다 절실한 것이 바로 득점입니다. 자, 오늘 다 만났는데 표정들이 다 어두웠어요. 네. 직접 경기를 보셨나요? 원정 경기였는데 저는 어땠어요? 이제 직관을 했습니다. 아, 직관하셨어요? 네. 자, 실점을 했어요. 두 경기 만에 실점을 했는데 자, 이번 실점의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실점의 원인 뭐 제가 이제 뭐 제 분석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경기를 좀 지켜보다 보니까 이기려는 욕심이 좀 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비가 좀 잘 되다 보니까 특히 강원은 그동안 클린시트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실점을 기록하던 팀이었기 때문에 인천에서 역습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되는 느낌이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도 야 라인을 좀 더 올려보자. 임중경 감독도 좀 과감하게 올리라는 신호도 좀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인천이 뒷공간이 굉장히 많이 내려앉았어요. 뒷걸음이 느린 인천이기 때문에 한 골을 되게 쉽게 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되는 듯한 그 공격력에 스스로 좀 취한 게 아닌가 그래서 실점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원이 그동안 뭐 다른 뭐 울산이라든가 아니면 상위 그룹 서울이라든가 이런 팀들보다는 화력이 이렇게 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맞불 작전을 좀 놨으면 어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리했으면 승점 차가 1점 차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천이 이제 하위권에서 좀 더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승리를 간절히 원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했고 물론 이제
결과를 놓고 보면은 아, 좀 아쉽다. 특히 전반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분석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인천의 현재 전력 그리고 또 후반전에 교체 투입 선수를 제외하고 이제 선발 선수 명단을 놓고 볼 때 사실 인천 팬들이 지금 현재 그 강원 선발 선수들이 약간 생소할지 몰라도 선수 한 명 한 명 뜯어보고요. 또 올해 그 보여주는 그런 그 성과들을 볼 때 사실 인천이 도전하는 입장이에요. 도전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게다가 원정 경기이기도 했고 따라서 너무 과감한 공격을 초반부터 했다면은 오히려 실점 시간이 좀 더 앞당겨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결국 축구는 한 골 싸움 아니겠습니까? 2점짜리 줄 수는 없잖아요. 한 골 한 골 쌓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골을 한 골을 막아야 되는 것인데 결국은 그 한 골 차로 졌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실점 장면도 사실 곱씹어 봐야 돼요. 수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그 수비하고 골키퍼 사이로 지나가는 그 볼. 굉장히 이제 수비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이제 골 먹은 부분이 네.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이번에 또 그 특이한 점이 그 무고사 선수, 남준희 선수가 복귀를 했어요.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또 득점에 실패를 했습니다. 네. 공격력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무고사와 남준재는 부상 뭐 이런 여파로 좀 쉬다가 나왔거든요. 네. 누차 말씀드리지만 실전과 연습은 분명히 차이가 큽니다. 실전에서의 감각은 조금 더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고사와 남준재는 후반에 들어왔음에도 아 되게끔 결과물을 좀 아 결과물을 내지는 못했지만 네. 과정을 만들어줬고 그리고 야 되겠다 이제 무고사와 남준재는 되겠다는 희망도 줬어요. 그만큼 능력 있는 선수라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거기까지죠. 이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무고사와 남준재를 빼고 얘기하면 무고사와 남준재가 매 경기 또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걸 빼고 얘기하면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주신 것만큼 그 안에서 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보섭이 놓쳤던 그 두 포인트를 코칭 스텝이 만들어줘야죠. 아, 뭐 0점 조정을 해준다든가 슈팅 연습을 따로 시킨다든가 해서 분명히 김보섭이 그 전반에 나왔던 두 가지의 찬스만 두 번의 찬스만 잡았더라도 강원을 쉽게 좀 갈 수 있는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무고사와 남준재를 빼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천의 공격력 살리는 거 맞습니다. 무고사가 원톱에서 파검의 피니셔로서 마침표를 찍어주고 남준재가 또 기가 막힌 골을 넣어주고 이것도 공격력이 살아나는 것도 되겠지만 무고사와 남준재를 빼고도 충분히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인재풀을 코칭 스태프들, 감독님, 뭐 선수들 안에서 만들어야 되는 게 먼저여야 된다고 봐요. 지난번 인천에 있었던 우리 문선민 선수를 약간 연상케 하는 피지컬과 플레이를 갖고 있는데 문선민 선수의 대체자로 콩풍 선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콩풍을 데리고 왔을 때 그러니까 포워드로 데리고 왔어요. 무고사의 백업이다. 네. 전혀 어울리지가 않죠. 인천처럼 선굵은 축구라는 팀에서 콩풍처럼 피지컬이 작은 선수가 온다라는 건 좀 이상했거든요. 의아했는데 롤을 좀 다르게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 그러면 공격수니까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까 확실히 피지컬적으로 왜 그동안 동남아 선수들이 중용을 못 받았는지가 저는 이 공평 하나로 물론 그전에 인천에도 또 베트남 선수가 있었지만 왜 안 썼는지가 이제는 이제 아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많은 스카우터들이 스카우팅을 하기 위해서 갔었겠죠. 동남아 풀이 굉장히 싼 자원으로 또 좋은 재질을 갖고 있는 자원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꽁푸옹이 증명을 한 거예요. 꽁푸옹을 전방에도 세워보고 문선민 자리 사이드에도 세워보고 또 중원에 문창진 자리도 세워봤는데 번뜩이는 움직임을 보여주긴 했으나 이 K리그의 특성상 미리 선점을 하는 어떤 자기만의 포지션 싸움이 있거든요. 공이 없어도 오프 더블 상황이든 데드볼 상황이든 내가 자리 선점을 해야 돼. 되게 중요한 K리그의 특성인데 전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잘한 부분을 좀 칭찬할 부분을 찾고 싶어도 찾을 게 없을 만큼 자리 선점을 못하고 밀리는 모습이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뭐 시첸 말로 피지컬 플러스 휴지라고 해서 휴지컬이라는 놀림조가 나올 정도로 꽁푸옹을 좀 비아냥대는 그런 지점도 있었거든요. 꽁푸옹이 나오기가 되게 힘들 것이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좀 예측할 만큼 위험한 이런 발언을 할 만큼 설 위치가 좀 없다. 공포 선수가 단순히 키가 작아서 지금 뭐 피지컬적인 측면이 지적받는 건 아니거든요. 네. 당장 지난 강원전에도 후반 시작하자마자 교체 투입된 선수가 김현욱 선수인데요. 네. 키가 160입니다. 160cm예요. 굉장히 작은 선수고 더 작은 선수가 앞으로 K리그 1에 나올지 잘 모를 정도예요.
하지만 굉장히 좋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또 이제 제주전에서 또 환상적인 또 중거리슛도 성공시켰거든요. 득점력, 기동력 다 갖추고 있습니다. 키가 작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키가 작다면 키가 작은 그 단점이 있다면 그만큼 다른 장점을 더 극대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또 체격이 작다고 해서 버틸 힘이 무조건 약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따라서 콩폰 선수도 본인의 체격과 비슷한 선수 중에서 K리그에 활약하는 그런 선수들을 좀 지켜보고 그 선수들이 뭘 잘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배우고 습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절체절명 속에서 다음 경기 이제 포항 포항도 최근에 감독이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2연승을 했는데 포항 어떻게 보세요? 인천은 뒷걸음이 느린 굉장히 수비적으로 갖춰져서 수비를 꽁꽁 한다고는 하지만 역습 시에 뒷걸음이 굉장히 느린 팀인데 김승대를 과연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가 관건이에요. 그렇다 보면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강원전이 무색무취였어요. 뭘 잘했는지를 몰랐던 경기가 강원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전 두 경기는 굉장히 수비적이었어요. 인천의 짠물 수비를 그 짠물의 짠 냄새를 조금 맡을 만한 그런 경기였거든요. 포항을 이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경기는 아주 짠물 수비를 조금 더 강하게 좀 공격을 안 하더라도 짠물 수비를 강하게 수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계양에 이어 부천 대장동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부권에 메머드급 신도시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부천시와 주민들은 신도시 지정에 환영하면서도 자칫 대규모 물량으로 공급 과잉이 나타나는 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3기 신도시의 성공 조건과 파급 효과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 부천 주민들 반응은 어떤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포공항으로 인하여 수십 년 동안 버려진 땅에 네.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온다니까 일단은 주위의 주민들은 환영하는 편이고요. 네. 다만 저 계양 신도시나 네. 또 봉오대로 건너편에 있는 그 은정동 희망타운이 있거든요. 네. 1800가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출구가 은정동 고강동 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서 네. 쪽으로 나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대란이 예상되어 오니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많이 좀 걱정을 하시고 주민분들이 네. 네. 또 나아가 가격은 갑자기 발표라서 지금까지는 특별한 건 없는데 여기 오기 전에 주변 부동산을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더니만은 물건 자체는 자체를 감췄습니다. 네, 네. 이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가격이 물건 자체가 없어진 거죠. 지금 이 계양 테크노밸리랑 이 부천의 대장 이 지구가 인접해 있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네. 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예측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앞서 노 회장님께서 이제 산업단지에 대한 문제점, 우려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산업단지 활성화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시너지 효과는 대장지구와 또 계양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의 시너지 효과는 사실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저는 우려의 목소리를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한국판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판교 테크노밸리가 성공을 거둔 다음에 지금 네.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으로 지금 테크노밸리가 네. 지금 난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제2, 제3의 판교 테크노밸리뿐만 아니라 네. 광명, 시흥, 안양, 용인, 일산, 그리고 양주, 남양주, 구리, 심지어는 지방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서산, 충남의 서산, 아산. 네. 게다가 이번에 계양 테크노밸리, 인천이죠. 그리고 또 부천 대장지구에 또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고 있는 건데요.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보다는 이 양자간에 일단 국한에서 얘기할 때는 네. 시너지 효과보다는 아무래도 교통이 편리하고 네. 또 분양가가 저렴한 그야말로 얼마만큼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그 3기 신도시 대책에 보니까 계양도 그랬고 부천도 이 지하철 노선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뭐 SBRT 뭐 이런 부분들은 대책으로 예. 내놨지만 뭐 지금 뭐 중동 IC나 뭐 이런 데는 기존 교통량으로도 굉장히 과부하 상태인데 이 국토부가 내놓은 교통 대책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불충분하죠. 저 슈퍼 뭐 BRT도 네. 실질적으로 지금 종합운동장역에서 저 신도시 지나서 김포공항으로 갑니다. 네. 근데 거기서 다시 출발한다 하더라도 사실 돌아가는 길입니다. 네. 이게 서울 단원 쪽으로 강선 안현 쪽 나가야지 분산의 효과가 있지 실제적으로 종합운동장역에서 강서를 강서 쪽이나 저쪽을 가야 되는데 네. 김포공항 가서 다시 갈아탄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분산 효과가 나지 않고 오로지 지금 나가는 교통이
기존 도시에 있는 고강동, 원정동 쪽으로 해가지고 봉호대로 나가야 되는데 이 봉호대로 나가는 게 네. 굉장히 막힐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다른 지금 중간에 신도시 대로를 낸다고 해도 그 대로 말고는 더 내릴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강동, 원정동에 뉴타운이 하다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그게 진행이 됐다면 도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뭐 지나간 이야기고 지금 기존 도로에는 봉호도로에는 안전히 교통 대란이 올 것 같고 이걸 먼저 해결을 해야지만이 저 신도시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군요. 소장님은 좀 생각이 어떠세요? 저도 국토부의 그 교통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노 회장님하고 동감입니다. 사실 서울과의 접근성 바로 그게 바로 신도시의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철도망 연결이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토부 입장에서는 뭐 걸핏하면 SBRT 가지고서는 철도망이 있는 곳까지 수송을 하겠다 얘긴데요. 네. 사실 그 BRT가 그 BRT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 브라질,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미 한계를 보인 그 교통 제도입니다. 네. 과거에는 신개념 교통 수단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한물 간 교통 수단이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SBRT 그야말로 무정차해 가지고 고가라든지 지하로 가겠다는 얘기인데요. 네. 이거 건설 비용이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존의 BRT는 기존 도로를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도로 위에 지하철이라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땅 파고 고가를 지우는 그야말로 건설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철도망을 연결하는 방법을 궁극적으로는 모색해야 된다.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전에도 좀 이야기가 나왔던 게 그 2호선 홍대에서 예. 원종선 이용해서 대장동까지 연결을 한다. 뭐 그런 계획이 네. 좀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이것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원종 홍대 입구간 광역철도를 대장동까지 연결한다. 사실 제가 그 볼 때는 그건 좀 출발점이 좀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이유가 이 지금 원정 홍대강 광역철도 사업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일단 경제적 타당성이 너무 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업비도 많이 들고 또 신정 차량 기지 이전을 둘러싸고 서울시와의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거의 올스톱된 상태입니다. 여기 이 사업에다가 대장동을 연결하겠다? 이건 사실 좀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보고요. 오히려 까치산에서 네. 2호선이죠. 지선을 통해서 까치산에서 출발해가지고 화곡역을 거쳐가지고 청라를 잇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연장 사업이 지금 인천시에서 역점을 갖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오히려 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토부도 이 계획에 이번에 이걸 좀 반영을 해서 이렇게 좀 조속하게 인천시와 그리고 서둘러서 조속하게 추진하게 됐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청라에서 그야말로 호성, 작전동을 지나서 네. 그 아까 말한 대장, 그리고 원종,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화곡역에서 5호선을 환승할 수도 있고 까치산역으로 가가지고 2호선을 활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아까 말한 막히는 그 오정대로 문제라든지 뭐 아니면 그 봉우대로 문제죠. 거기 네. 서울로 진입하는 거기 문제를 막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여기에다가 조속하게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연결하는 방안을 국토부가 이번에 반영했었으면 네. 발표를 했었으면은 상당히 두 마리 토끼를 잡지 않겠느냐. 청라뿐만 아니라 네. 또 인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말한 대장 지구의 철도망 구축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잖아 싶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은정 홍대선이 예비 타당성 검토에서 저 경제적 타당성이 안 나온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그 시점하고 지금 시점하고는 좀 틀릴 수가 있거든요. 자, 은정 희망타운 1800가구 들어오죠. 네. 대장동 신도시 2만가구 들어오죠. 또 역곡지구도 5000가구 들어옵니다. 어쨌든 부천 이쪽에 들어오면은 그 모든 걸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한 말씀만 더 덧붙이자면은 다시 그 사업성,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하지만은 원정 홍대선의 가장 큰 타당성 문제의 핵심은 신정 차량 기지가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옮기지 않고 하게 되면 사업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이것까지 맞게 되면 그 순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정 차량 기지를 옮겨야만 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수반이 돼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네, 수 있다. 소장님 말씀이 저도 인정합니다. 그 신정 기지 차량
지를 옮기는 데가 실질적으로 대장동 저 안쪽이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신정 차량 기지 옮기는 문제가 대장동을 간다면 또 대장동 주민은 또 싫어할 수 있거든요. 왜 내 동네에 차량 기지가 오느냐. 그런 점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쨌든 차량 기지를 연결해가지고 옮길 수 있는 방법을 부천시와 서울시가 다시 연구해가지고 반드시 지하철은 고광, 언정 지나서 대장까지 올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생각은 제가 항상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 발표에 따른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